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연일만 일대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유국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 대륙봉 뭐 관계에서 많은 탐사도 했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일대에 석유가 있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석유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상업성이 약해서 그래서 이 석유가 있기는 하는데 채굴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까지도 석유가 있어서 그걸 채굴해왔다고 합니다. 자, 2021년까지 채굴을 마쳤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 지금 삼성전자 전체 시총이 한 5배 2000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전체 규모로 보면 4분의 3이 가스고 4분의 1이 석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천연가스는 최대 29년까지 쓸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엄마한 막대한 양이 나왔다. 그러니까 최근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석유가 언제까지 가면은 석유가 자원이 다 뭐 고갈될 것이다 했는데 석유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견됨에 따라서 미국의 셰일가스처럼 그동안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런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채굴해가지고 밑에 바위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저 밑에 있는 기름을 뽑아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 산민이 바다이고 대륙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업성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보고받았고 그래서 2027년쯤에서는 채굴을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이고 그리고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석유 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그리고 탐사 시추 상업 개발 등의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의 1 브리핑 룸에 직접 내려와서 국정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자, 국정 브리핑은 주요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한국이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해왔고 그 결과 1990년대 후반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건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유국의 꿈은 계속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석유가 중동 정세가 안 좋을 때마다 석유값이 급등하고 그것도 석유값이 오름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 기조, 이 개발 방향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석유를 한 방울 나지 않지만 그러나 산유국의 꿈을 키웠던 것은 직접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동의 산유 원유를 가져와서 이걸 한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해가지고 그게 이 휘발유, 중유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고급 기름까지 그러니까 항공유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정제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자, 석유가 나지 않지만 우리는 산유국이다는 건데 직접 우리가 이게 대륙봉이나 또는 이 동해안 또는 영일만 지역에서 이렇게 채굴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한다면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중동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지난해 2월 달에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 탐사 신청 분석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리 탐사 신청 분석 결과를 언급하면서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또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이 매장 가치가 현실집에서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한 400조 좀 넘는다고 하니까 440조 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5배니까 200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안덕근 장관은 지난주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직접 대통령께 어제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탐사 계획을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인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 가운데 4분의 3은 가스 그리고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동해 앞바다, 포항 앞바다의 석유 매장 가능성에 관련 발표가 나오자 지금 에너지 관련 주식 시장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 30분 한국 석유는 29.98 상한선까지 뛰어오르고 그리고 홍구 석유도 24.7%, 중앙 에너비스도 18.2, SK이노베이션은 6.3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에너지, 가스, 뭐 석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산유국의 꿈, 저희 일각에서는 여기 뭐 이 기사가 나오니까 과거의 경험을 비춰서 또 뭐 그런 거 써먹냐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거와 그리고 기술 인력이 많이 개선됐고 그동안 한국 주변의 제7광구 등에서 대륙붕 여긴 끊임없이 이제 이 석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왔는데 기술이 개발돼 발전하고 상향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뭐 이렇게 에너지 개발 또는 석유 시추한다 이런 걸 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썼다고 하니까 지금도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반대하는 소리가 있지만 대통령은 이 것을 꾸준히 와치하고 지금 보고를 다 받은 뒤에 상업성이 상당하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구는 계속해서 퇴적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인류가 뭐 한 20년 또는 200년 되면 끝난다 그랬는데 계속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술들이 새로 개발됨에 따라서 바다 깊은 곳에까지 바위 암벽을 뚫고까지도 추출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이 내용대로 우리나라가 자, 이게 20여 년 이상 에너지를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추가로 이 일대 탐사를 하면 더 많은 이 자원이 발굴되지,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